보낼수록 오랜만에 식물을 주문을 했는데요. 열어볼게요. 엄청 소소한 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얘네들은 오늘 택배로 왔기 때문에 일단 베란다에서 하루 정도 조금 쉬었다가 내일 분갈이를 해줘볼게요. 제가 이번에 인터넷으로 식물을 오랜만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 고사리는 코니오그램 어메이엔시스라는 고사리인데 이건 제가 작년에 어떤 분이 키우는 거를 보고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눈으로만 보고 포기하고 있었던 식물인데 이게 최근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유통이 잘 되고 있는지 인터넷으로도 쉽게 이걸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구매를 했고 꽤 예민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습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잎들이 잘 마르고 탄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두운 곳보다는 그래도 햇빛이 조금 있는 대신 직광은 안 된다고 들었고요. 예, 집 안에서 그래도 밝은 쪽에서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일단 너무 큰 데에다가 심게 되면 이 화분 속의 환경이 얘한테 맞춰지는 어떤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너무 큰 것보다는 좀 작은 얘랑 거의 지금 비슷하죠? 원래 담겨있던 포트랑 이 정도 크기의 화분으로 심어줄게요. 지금 이제 분갈이 한번 시작해볼게요. 구매할 때 같이 구매했던 립살리스 파라독스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제가 이렇게 나무로 된데다가 이렇게 식재를 할 거예요. 이제 수태로 주변은 막아줄 거고 흙이랑 수태를 같이 사용해서 한번 분갈이를 해줘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안에가 뿌리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얘가.
헤니오그램 에메이에시스 골든 제브라는 중국 어메이산에 서식하는 대나무 양치 식물로 잉룡과에 속합니다. 속명은 원뿔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코니오 또는 코노스와 선을 의미하는 그램에서 유래했습니다. 보통 식물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생김새를 보고 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기억하기 쉽고 이름을 통해 그 식물을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름처럼 잎의 줄무늬와 뾰족한 원뿔 모양을 보면 잘 어울리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립살리스는 현재 알려진 종이 38종이 있는데요. 다른 식물들에 비해 립살리스 종류가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중 29종은 오직 브라질에서만 자생하고 그중 몇 종은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대서양림의 12.4%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취미로 키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 또한 가볍게 시작했는데 어쩌면 멸종 식물을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벼운 취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 식물의 자생지와 환경에 맞게 키우면서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식물 언박싱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